할렐루야. 승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또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만가지 또 그 이상의 이유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정말
답변 못해도 답변 못해도 나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I'm not afraid.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철 따라 풍성한 열매를 값없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물질에 감사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행편과 어떤 처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감사절은 감사 나눔 희망상자를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을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주인이 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와 중고등부와 주일학생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기능 교육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도 주님 뜻 안에서 순직하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부산 땅을 축복하시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되어 부산이 발전하며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되찾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일어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 등으로 한피한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K국제대학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가족 중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건강과 평안을 맛보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 온 애종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허물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2023 호산나 가을 음악회가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20분 호산나교회 명지 본당에서 솔트 남성중창단, 가온 여성중창단, 아시레 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로 시작됩니다. 200여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회는 호산나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무대, 3호회와 초등이부 찬양팀이 특별 출연하여 조화로운 하모니와 풍성한 사운드,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와 악기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호산나 가을 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1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통일 비전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줄 메덴브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인증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11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11월 26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신청 및 대상교회 추천을 12월 17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받습니다. 호산나 교회 연혁을 정리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호산나 디지털 역사관으로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진자료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수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서로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유는 감사해서. 우리 자원 성도들한테 뭐 이유를 얘기하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단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한테도 한번 감사를 같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혼자 예배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특별히 이런 감사를 기억하며 하루 종일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년에 했던 것처럼 희망상자를 가지고 우리들의 이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희망상자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생필품 좋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주위에 꼭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받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손원일 선교센터 간증도 듣고 또 후원도 하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그 손원일 선교센터를 지속적으로 정기 후원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제 그 안내해 드리는 그런 그 약정서가 있었는데 많이 안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 중에서 못 받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우리 교회 다시 비치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약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치된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기 제자훈련생 모집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호산나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제자훈련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등을 떠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할 땐 등을 뭐가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제자 훈련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받을까 말까 이러고 있다면, 혹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등을 과감하게 떠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12월 10일까지 하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받으니까 직접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엎드림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원데이 월십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더 기도하기 위해서 색다르게 철야하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철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야를 다시 한번 그 영성을 회복하자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셔서 정말 자기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2030 그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D-2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특히 이 나라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생명력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고, 또한 전 세계에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참 중요한데 현재 상황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28일 날 이 박람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 결정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전 D-2 주일날 마지막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좀 해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수락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부산 지역에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함께 이제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장소만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지 장소만 달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 오후 4시 30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또 그날은 그래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 많이 오라 그 뜻이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보고, 그래서 지금 표가 좀 아슬아슬한데 다음 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걸 확 뒤집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30분 기도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삶의 열매를 구별하여 이렇게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정말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것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 마음을 다잡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구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절 이것은요 성경에서 직접 유래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가졌던 그 역사, 그들의 그 역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1월 그 늦가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정말 혹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그 겨울에 46명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남아서 그 다음 봄에 그 땅에서 첫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그 가을에 이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절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어서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그리고 다시 그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축제를 3일 동안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지금은 너무나 심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영성이 완전히 왜곡되고요 그야말로 망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은 모든 그런 쇼핑몰들이 모든 그런 상점들이 그야말로 빅세일을 합니다. 그걸 시작하는 그 첫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목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지내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게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딱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자정이 딱 시작 지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런 몰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기다렸다가 그냥 딱 열리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그야말로 쇄도합니다. 싼 물건 싸게 정말 잘 잡아보겠다고.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말이죠 막 쇄도하는데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언론도 온통 다 이야기는 뭐냐면 추수감사절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거의 뭐 다 꽂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미국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추수감사절의 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의 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 그 축제를 올려드렸을 때 그 마음, 그 영성으로
그걸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이 한국 사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예, 한국도 추수감사절의 그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라고 할 때 그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죄의 3요소, 예,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게 너무 충만해서 이 사회 안에 이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는요, 그래도 염치라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물론 그때도 이기심 추구하고 욕심 추구하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놓고 이기적이에요. 대놓고 욕심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다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란 맛에 삽니다. 자기가 늘 옳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떠냐? 늘 못마땅해. 다들 너무 억울해. 다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보다가 이 사회를 정말 말하는 너무 아주 와닿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MZ세대의 특징과 꼰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MZ세대의 특징과 꼰대의 특징. MZ세대의 특징은 3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예요. 뭐만 시켜도 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꼰대의 특징은 3야라고 그래요. 3야. 다짜고짜 야. 그 다음에 뭐예요? 너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3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 마음에 아프게 와닿은 이유는 뭐냐. 예, MZ세대의 특징이든 뭐 꼰대의 특징이든 간에 결국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예,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에 잡혀버린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보세요. 이 특징들 보면요,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뭔가 억울하잖아요.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분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MZ세대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중에 이기심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기심이 제일 강하니까. 그리고 꼰대의 특징은 그 중에 교만이 강합니다. 욕망은 공통분모고. 그러니까 뭐, 야, 너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결국 이것은 다 교회의 책임이죠.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럼 교회 책임이죠. 감사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교회의 책임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추수감사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게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진다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건 바로 초막절 영성입니다. 초막절 영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라 하신 3대 절기.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부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성의 축을 박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영성이 축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분열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초막절이 바로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왜냐하면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느냐, 수장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 예,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영성은 바로 뭐예요? 초막절 영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초막절 영성이라는 건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영성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포인트, 그건 바로 뭐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영성, 이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에는요,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고, 혹은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캠핑이 아니에요. 무슨 뭐 고행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건 오직 뭐냐, 광야의 그 험한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참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참신앙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뭐가 타락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예, 줄이 말하면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요, 잊어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타주에 집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어떤 곳에 갔다가 그 교회 집사님 부부한테, 부부로부터 이제 대접을 받게 됐어요. 거기는 뭐 미국은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강사가 오면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교회 집사님들이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고 또 간증을 또 많이 듣게 되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한 50대 정도 된 집사님 부부인데, 정말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간증이 귀한지, 그날 저녁 식사보다 간증이 훨씬 더 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집사님 부부는요,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바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래서 그 공부를 끝내고 바로 그곳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사업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신앙 생활도 참 나름 열심히 하면서 아주 평탄하고 은혜로운 복된 시간을 쭉 보내온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이쪽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나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로와 어떤 삶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갈등이 생각보다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너무 큰 기쁨을 준, 정말 잘 자라준 아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부모한테 뭐 이렇게 힘들게 한 일이 없고 정말 자랑이 됐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멋대로 가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죠. 그러면서 막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특히 그 남편 집사님은 더욱더 그렇지만 그 아들한테 분노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그 남편은 아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같이 분노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보겠다는데 남편은 안 보겠다. 그리고 막 화가 나니까 어느 날 나 교회도 안 가겠다, 막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거기다가 이 부부도 서로 갈등하기 시작. 그 문제로 힘드니까 서로 비난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신앙훈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이분들이 아 이거 위기다 하니까 뭐예요?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뭐 미국은 좀 멀리 사는 분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차 타고 이제 한참 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면서 그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너무 힘든 마음, 분한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네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심장 판막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학생이잖아요. 뭐 대책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뭐 그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들 태어났는데 수술해야 한다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심장 판막이 저절로 막힌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안 받고 그냥 건강해진 거예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에겐 그 기억이 그날 충격적으로 새롭게 더 생생하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억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그냥 그날 새벽에 너무 생생하게 떠오니까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새벽에 똑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놀랍게 따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심장 판막 그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이 똑같이 떠오르는데, 다만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전 정말 충분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충분합니다. 더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라는 게 많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 그게 떠오르면서 막 회개하고 있는데 그냥 남편이 이제 가자고 그래 시간이 되니까 차를 타러 오지만 아직도 계속 회개하고 있는 중인. 차 타고도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동시에 그걸 부부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확인하게 된 게 뭐냐, 아니 아들 문제가 뭐 그리 큰 문제라가 우리가 이렇게 난리쳤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별 큰 문제도 아닌데, 화날 문제도 아닌데, 속상해서 뒤집어질 문제도 아닌데 뭐 그게 큰 문제라고. 아니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좀 그렇지만 어차피 나도 안 가본 길인데, 그리고 좀 빗나가면 어때, 다시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분노하고 하는 게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부가 나눴던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들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마치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걸 통해 정리한 메시지를 하시는데, 아, 정말 그 메시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제가 그날 강사하니까 제가 메시지를 주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메시지에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초막절 영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영성.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랫동안 머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 동안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집은 초막이다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초막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현실과 상황들이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고 잡혀있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없어지는 초막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이 초막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던 문제들 그 거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욕심에서 오고, 그리고 뭐예요? 집착에서 오니까. 아니, 초막에 불과한 건데 이거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좀 불편한 거지. 아니, 초막에 불과한 건데 이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겠냐 그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 짐 엘리어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까지 지나갈, 사라질 어떤 현상들, 어떤 물질, 뭐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말이죠, 정말 망가뜨려서 안 되는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이루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초막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분노할 이유도 없고요, 고통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 영성은요 단지 이 세상의 집은 초막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럼 참 너무 허무하죠. 아니다,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그 영성은요, 예, 그 초막, 세상의 초막에 거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라고 하는, 예, 영원하지 않은 임시 거처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누리라고 하는 바로 그 영성이다. 예, 초막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마음 다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뭔가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그것이 초막인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짜 기쁨, 진짜 행복한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바라봅니다. 초막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초막에서. 예,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면서, 아,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비록 초막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순간,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누리는 바로 그 영성이 초막절 영성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이거 천국 잔치 아닙니까?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초막절은요, 예, 그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초막에 거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초막절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예언을 했는데 여러 개의 환상, 여덟 개의 환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스가랴는 어렵다, 이게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정말 뭔지 모르는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너무 감동적으로 가슴 벅차게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이전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려온다는 거예요. 그 장면, 온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기가 막힌 장면. 근데 그것이 언제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장면. 예,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 영성이에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있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아, 힘든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비록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바로 그런 이야기.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내년 추수감사절 즈음에는요, 우리 주차장에다가 초막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가능한 사람들 와서 그 초막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성을 키우면 어떨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스포일 됐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좋아. 우리 집이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초막에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러나 잊었던,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그것이 깨닫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비록 초막 같은 곳이지만 거기서, 예,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으면서 함께 그 자기의 각 장막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건 또 다르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모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각각 자기 장막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장면처럼 말이죠. 기가 막힌 예배 장면. 천국을 맛볼 것이다. 초막절 영성,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3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성이다. 초막절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 세상의 스피릿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이야기가 MZ세대의 삼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MZ세대에는 삼요가 있다. 어떻게? 저요 저요 하는 저요. 누가 할까? 저요 저요 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볼게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꼰대의 삼야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꼰대는 삼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삼다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그렇다. 제발 좀 자녀들이 뭘 말하면 좀 수긍 좀 해주세요. 뭘 말할 때마다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하면 아 그렇다, 그거 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안 하고 자꾸 교정하고 지적해주고, 나는 지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그중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러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니 막 어떤 사람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마음으로 칭찬해 주면 안 해주면 큰일 날까 봐. 아 지금 자녀들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판인데 지금. 그냥 훌륭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 주기를. 예, 우리 자녀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맙다 라고 말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초막절 영성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걸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초막절 영성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영성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름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잊어버렸던 걸 회복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을 바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어떤 그런 사명 아닙니까? 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메시지 초막절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했던 악한 입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잊어버린 은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초막절 영성 그것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기쁨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영성으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그 직장,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집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